마하반야 바라밀 깨달음이 일상의 삶에서 구현되어지이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쪽 박수가 좀 적다. 예, 억지로 절 받는 기분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반야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 실은 이제 반야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오늘 법회 주제를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광덕 큰 스님이 늘 법문했던 게 반야 바라밀, 마하 반야 바라밀, 또 하나는 뭡니까? 보현 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부처님의 말씀, 또 광덕 큰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신 광덕큰 스님의 요약은 마하반야바라밀 보현행원으로 보리 이루리, 이렇게 이제 집약이 됩니다. 제가 이제 글을 쓴 것을 한번 보면은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성으로 독송하는 반야신경은 반야의 지혜로 살아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반야란 무엇인가?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을 말한다. 그리고 한 생각 일어나기 전에 그 마음을 자유자재로 일으키는 삶을 말한다. 한 생각이란 무엇인가? 경에서는 망념이라고 한다. 망념이란 우리가 부질없이 만들어내는 온갖 생각, 감정,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나는 못난 사람이라거나 남보다 매우 뛰어난 사람이라는 생각이다. 또는 보다 많이 가져야 성공하고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생각도 망념에 해당한다. 청춘은 빛나고 늙음은 추하다는 그 한 생각도 부질없는 망념이다. 죽음은 두렵고 혐오스럽다는 생각도 인간이 만들어낸 망념이다. 이런 망념이 나를 불안하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낸 온갖 생각을 색, 수, 상, 행식의 오원에 배대해 보면 상에 해당한다. 이를 관념이라고 한다. 나와 세상이 이러저러하다고 만들어내는 관념이 나를 괴롭힌다. 그러므로 이 관념의 정체를 잘 파악해야 한다. 모든 관념은 무자성, 연기, 공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무자성, 연기, 공으로 일체를 파악하는 지혜가 바로 반야이다. 무자성, 연기, 공으로 일체를 파악하는 지혜가 바로 반야다. 무자성이란 여기 한 존재는 다른 것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불행한 나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자체로 불행한 나가 될 수 없다. 반대로 행복한 나도 이러저러한 이유 없이 그 자체로 행복한 나가 될 수 없다. 연기란 여기 한 존재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말미암아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본래 없었던 불행한 나는 나의 의지와 행위, 주위의 조건들이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공이란 여기 한 존재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의지와 행위와 주위의 여러 조건이 결합하지 않으면 본래부터 있었던 존재도 아니고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파악하는 것이 반야이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존재는 그저 아무런 이유 없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며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며 늘어나는 것도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육조 단경에서는 부질없는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개정해 사막의 수행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삶과 한 생각을 잘 일으키는 삶, 이것이 바로 일상을 깨달음의 삶이 되게 하는 반야 바라밀이다. 다 이해하셨죠? 소리가 적네요. 자, 반야. 우리가 살 때 여러 가지 갈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박복하게 사는 인생과 복되게 사는 인생,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경우가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경우가 있다. 박복하게 사는 것, 복되게 사는 것, 이게 무엇일까? 여러분, 팔정도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부처님 말씀에 팔정도도 세간 팔정도와 출세간 팔정도로 나눠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팔정도, 다시 말해서 나와 세계를 정견, 바르게 보고, 정어, 정사, 바르게 나와 세계를 이렇게 봤으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자꾸 기울이는 정사, 정어, 삶의 바른 가치와 견해를 세우고 거기에 합당하는 말을 하는 것, 정어.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 정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팔정도에, 세간적 팔정도는 뭐느냐? 이 팔정도를 잘 행하면은 복을 받는 것, 복을 짓는 것, 복을 받는 것을 세간적 팔정도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바르게 세상을 보고 바른 말하고 바른 행위하고 보시지계인욕 정진하고 사람들에게 고운 말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세간적 팔정도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게 뭘까? 도덕적 비난을 받지 않고 사람들에게 내가 실수하지 않고 어떤 도덕 윤리적인 실수하지 않고 행위, 언행에 허물을 짓지 않고 살면 어떻게 돼요? 나와 대인관계 속에서 별로 충돌이 있을 수가 없죠, 많이. 그리고 내가 바른 말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간질하는 말 하지 않고 가짜 뉴스에 요즘같이 현혹되지 않고 이러한 팔정도를 행한다면은 다른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다. 부드러운 말 한마디, 진실한 말 한마디 하면은 좋은 평판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게 복된 삶이에요. 행복한 삶. 그렇지 않는 사람은 박복한 삶. 비난과 평판이 안 좋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비난과 이 안 좋은 소문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참 괴롭죠. 이게 복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진실하게 대해주고 평판이 좋고 나를 믿어주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이 아주 행복하게 되죠. 복된 삶. 그런데
그런데 부처님께서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게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생하지 않고 폭력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삿된 행위하지 않고 진실된 말을 하고 법규를 잘 지키고 이러면은 우리 삶 그대로 되지 않나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 다른 사람에게 믿음, 신뢰를 받고 좋은 평판을 얻고 대인관계가 좋고 분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 복된 삶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뭘까? 봤냐?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지혜로운 삶. 봤냐? 바람이. 그래서 불광사가 내세우는 마하 반냐 바라미를 풀이하면은 반냐 깨달음이 최고가는 지혜가 지혜로운 삶 깨달은 삶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구현되는 것이 마하 반냐 바라미래요. 어렵지 않죠? 자 부처님께서 이 세상은 연기되어 있다. 여러 가지 것이 나와 세상이 어울려서 살아간다 라는 연기적 삶을 그 이치를 가슴에 새기고 살면 이게 뭐가 돼요? 마하반냐 바라밀이 된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반야법신이어서 나와 모든 생명은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허물도 짓고 온갖 실수도 하지만은 실은 나의 바탕은 청정하고 깨달은 자이고 한없는 붓다의 삶, 본래 붓다의 광명이 빛나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깨달으면 안 깨달아도 좋아요. 믿고 그대로 내가 부처라는 생각은 뭘까요? 내가 반야의 종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말하고 부처님처럼 행하는 것. 이게 바로 마하반야 바라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도덕 윤리적인 삶을 잘 살아갈 것을 먼저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불자들이 특히 제가 불자들이 오면은 설하는 가르침이 뭐느냐? 안입이 설신이 육근을 잘 다스리고 잘 써라고 그래요. 우리 모두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엇을 본다. 무엇을 보는데 우리는 잘못 봐요. 또 편견으로 봐. 편견으로 보고 고정관념으로 보는 게 우리 참 많잖아요. 우리 인류가 어떤 편견이 많을까요? 인종이 다르면, 피부, 혈색이 다르면 편견을 그런 사람을 피부, 혈색이 다른 사람을 눈으로 봤을 경우 편견을 일으키고 때로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럴 수가 있죠? 부처님께서 이거예요. 여러분 명품 가방 오늘 가지고 오신 분 계셔요? 루이비통 안 갖고 왔어요? 에르메스나 페라가몬 안 가져오셨어요? 우리 남성분들은 지금 뭔 말인지 모르고 있어요. 아예 명품 가방 한 개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눈들이 계속 무엇을 보면은 명품이다 명품이다. 대한민국의 어느 유명한 분이 이 가방을 뭐 넥타이를 옷을 했다면 금세 팔린다는 뉴스 들으셨죠? 보여. 눈과 귀와 생각이 그렇게 우리는 현혹되고 있어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21세기 사람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어느 유명한 사람이 어떤 그냥 비싼 옷이나 가방을 하면 그 사람의 욕망을 또 욕망해서 금방 하잖아요. 여튼 부처님께서는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안이비설신이 눈으로 무엇을 볼 때,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코로 냄새를 맡을 때, 음식을 먹을 때, 피부로 무엇을 접촉할 때, 어떤 대상을 생각할 때 정신 바짝 차려라 이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라.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야 어디 갔더만 너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안 좋은 소리 하더라 했을 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확 그냥 내질까요? 꼭 눌러 참을까요? 아니면 무심하게 무슨 오해가 있었나? 아니면 내가 나도 모르게 뭔가 실수를 했나? 침착하게 이렇게 생각이 작동되어야 되지. 우리 사회에서 볼 때 흔히 하는 말로 소수자, 약자를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내가 우월하다고 보고 저 사람들을 멸시할까요? 우리들의 삶은 순간순간 일촉즉발로 이와 같이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만들어내요. 멸시하는 생각 또는 연민하는 생각, 자해의 생각.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현장에서 그때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이게 최고 고수 수행자들이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소리를 들렸다, 안 좋은 소리가 들렸다 했을 때 그때 나는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일으킬 것인가. 그 당시, 그 즉시에 어떤 생각을 형성하는가. 이게 아주 최고의 수행이에요.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 막 칭찬하는 소리가 들으면 표정 관리가 안 되죠.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기분 좋으니까 미소 지어야죠. 그런데 들뜨면 안 되죠. 들뜨면. 나를 비난하고 알아주지 않는다는 태도, 상황을 보면은 우울하거나 위축되면 안 돼요. 나를 칭찬하는 말이 들리면 그걸 고맙게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지 이게 들뜨면 안 돼요. 위축되거나 우울하거나 쫄아들거나 또는 들뜨는 순간 내 마음의 평정은 사라지죠. 그러니까 매 순간에 보고 들으면서 우리는 내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내 감정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내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를 잘 정신 바짝 차리고 살펴야 된다. 두 번째 부처님께서는 반야 지혜로운 삶을 말씀하셨어요. 이 지혜로운 삶은 뭐냐? 안이비설 시인이 육근을 잘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맛보고 이럴 때 잘 점검하고 실수하지 않고 좋은 마음을 쓰는 것은 굉장히 일상의 우리의 삶에 중요한데 더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 평상시 나의 생각, 평상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팔정도의 정견, 이 나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지혜가 확고하게 나에게 있으면은 안이비설신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실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모든 사람을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은 모든 생명은 존귀하다. 모든 생명은 부처님 생명이다. 라고 믿음을 가져요. 모든 사람은 존귀하다. 법궁에서 말하는 모든 생명은 채찍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죽임을 두려워한다. 이를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때리지 말라. 법화경에서 상궁경 보살은 만난 사람마다 먼저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하면서도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언젠가는 부처가 되실 분이기에 나는 당신을 존경하고 공경합니다. 이래요. 자, 지혜라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첫 단추를 바로 하는 것과 같이 나와 모든 생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 자신을, 우리는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정말 다양합니다. 나는 참 못난 사람이야. 나는 참을 성이 없어. 나는 성질이 급해.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야. 우리 사회에서 하이클래스야. 상위 몇 퍼센트에 들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아버님께서 초등학교 아이한테 본인 차를 설명하면서 이게 대한민국 상위 몇 퍼센트만 가지고 있는 차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는 대한민국 상위 몇 퍼센트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 수가 있죠. 자동차 급수로 사람을 평가할 수가 있죠. 이게 오늘 말한 이게 망념이라는 거예요. 망념. 부질없는 생각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어요. 망념이라는 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 아이는 그렇게 우월감을 부추기는 삶, 그런 우월감을 부추기는 환경 속에서 살면은 사람들을 급수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렇게 바라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말과 행위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법궁에서 말하는 모든 생명은 채찍을 두려워한다. 모든 생명은 죽임을 두려워한다. 이 일을 나에게 견주어 누구를 죽이거나 때리지 말라. 늘 자비로운 삶, 온화한 표정, 겸손한 태도, 정성스러운 마음가짐 태도, 이거 하나로 해서 우리는 얼마나 삶이 바꿔지냐. 그것은 행위 겉으로 드는 태도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견해요, 견해. 모든 사람은 존귀하다. 그러면 물을 수 있죠. 악다구니 쓰고 비열한 짓 하고 뭐 하는 사람도 그냥 존귀합니까? 불광사 대웅전에서 그 말 들을 때나 그래 일체 중생이 본래 불성이지 하고 가는데 사회생활이나 집으로 가면 그게 그렇게 보여져요? 잘 안 되죠? 그럴 때일수록 아 저기 허물이 있는 부처님이구나 생각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도둑과 손님은 내 집에 있었던 사람인가요? 아니죠. 방심하면 도둑이 들어오고 초대하면은 손님이 들어와요. 손님과 도둑은 내 안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에 비추어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번뇌, 망상, 잘못된 태도, 잘못된 견해, 잘못된 감정, 이 모든 것은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 정신 바짝 차리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나와요. 방심하지 않으면 도둑은 안 들어오고,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야 하고 소리 지르면 도둑은 달아나요. 손님에게 이제 그만 가세요 하면 가요. 번뇌 망상, 부질없는 망념의 정체가 바로 이거예요. 잘 생각해보면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이것에 내가 주의 집중을 착 하면은 내 자신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이고 빛나는 존재이고 본래 붓다인 존재인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안 차리고 자기 자신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게 되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없어져, 자존감. 반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망념을 갖지 않는 사람이에요, 망념. 망념은 거짓된 생각, 만들어내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생각. 본래부터 있었던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이제 문장으로 봅시다. 어리석은 사람. 자, 어리석은 사람이.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본래부터 있었습니까? 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은 행위를 하니까 어리석은 사람. 됐죠?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고정불변으로 늘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이었나요? 지금 여기서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씀을 하면은 나는 뭐가 돼요?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 이 말을 내가 자주 강조하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은 딱 고정된 그 무엇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실수도 저지르고 뭐도 하니까 나는 죄 많은 업보중생이다. 겸손의 말이라도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의 겸양을 의 표현들도 나는 죄 많은 업보 중생이다. 전생의 업이 많아서 절대 하지 마세요. 말이 시가 됩니다. 나는 죄 많은 업보 중생이다. 말이죠. 나는 죄 많은 업보 중생이다. 말은 어떻게 튀어나옵니까? 내 생각이죠. 생각과 말이 동시적으로 싸우는 것. 그게 행복한 내 삶을 장애하는 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장이라는 게 무슨 거창한 게 아니고 받고 맞고 복고 복되고 빛나는 희망찬 내 삶을 장애하는 그것이 업장인데 업장은 뭐야? 늘 순간 잘못된 업장은 자기가 짓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짓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망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릇된 마음, 부질없는 생각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다. 만들어낸다고 하는 건 뭘까요? 만들면 있고 만들지 않으면 없다는 거예요. 이 단순한 말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만들면 있고
만들지 않으면 없다. 이게 반야예요. 소리 나죠? 두드리면 나 두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두드려서 소리가 나요. 나 두드릴 마음이 없어. 두드리지 않는다. 소리가 있을 수가 없죠. 나는 못난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참 못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굉장히 습관 중에 하나가 남과 비교죠, 비교. 어떤 스님이 그래요. 참 좋은 말씀이시다. 21세기 현대인은 생로병사라고 하는 사고와 원정애고, 애별리고, 구부득고, 오음성고, 팔고잖아요. 팔고 중, 팔고보다 더 심각한 고통이 하나 있대요. 현대인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고 팔고보다 더 심각한 고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 비교 분별고. 비교 분별고. 그 말을 듣고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사람들이 비교 분별을 해요. 비교, 저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비교해라고 누가 이게 말 강요 안 하죠. 인간이, 중생이 참 희한해. 협박하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남하고 비교하는 게 습관적으로 그런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수행을 이렇게 하세요. 남하고 너무 비교 분별하고 있다. 비교해가지고 내가 그냥 열등감 일으키고 이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따라서 하세요.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반야 바라밀. 세 번 하세요.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게 안 해야겠다 하고 생각이 머무르면 안 되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표현하면 사라져요. 나는 이렇게 하다가 내가 저도 수행이 부족해서 뭐 하다가 엉뚱한 생각이 들고 이러면 스스로 관세음보사 나무 관세음보사 이렇게 이제 내가 부질없는 생각에 뭐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스스로 점검하는데 음성으로 발산을 해요. 관세음보사. 근데 여러분 이제 마하반야바 이러면 해야 되잖아요. 마하반야바라.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부부싸움 하는 과정에 어느 한 쪽에서 그냥 당신이 이렇게 잘못 알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화가 나지 하면은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알아야 되는데 꼭 그 쓸데없는 자존심 들이켜갖고 싸우더만 보니까 그럴 때 잘못했다면 마하반야 바라밀 제가 참 잘못 생각했네요 이러면 확 끝날 일 가지. 하여간 옆에서 이게 부부싸움을 보면은 참 그래요. 그럴 때는 마하반야 바라밀을 습관적으로 잘해라. 망념이라고 하는 걸 한번 봅시다. 여기서 늙음과 죽음도 어때요? 여러분 죽어 보셨어요? 근데 왜 무서워요? 이 늙음, 생로병사에서 늙음과 죽음에 대한 우리들의 편견은 다 만들어진 거예요. 늙음과 죽음 그 자체가 뭐 추하거나 유축되거나 무섭고 혐오스럽고 이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왜 그럴까? 태어나서부터 만 그런 소리 들으니까 그래요. 청춘은 빛나고 막 이러니까 청춘 아닌 다른 세대는 그냥 쫄아들고 있어요.
이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망념이 뭐냐? 생로병사에서 늙음과 죽음이에요. 내 자신에게서는. 또 대표적인 망념이 뭔가? 재산, 재물, 학력 모든 걸 가지고 비교해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느끼는 것. 우리 생활에 이런 거예요. 이게 부처님께서는 다 내가 정신 바짝 차리지 못하고 만들어낸 생각, 금강에서는 관념, 싼냐, 상.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은 반야라고 하는 것은 무자성 연기 공인데, 자, 무자성이란 말은 뭔 말이냐? 아까 말하는 무자성은 없을 무 스스로 자 성품성의 무자성, 자성이 없다. 이 말은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 하면 어떻게 돼요? 이름이, 말이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만들어내나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말이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어리석은 사람이 다른 것과 관계없이 본디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정직하고 친절하고 겸손해야 나도 편하고 상대방도 좋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혜로운 생각인가요? 어리석은 생각인가요? 지혜로운 생각이죠.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대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 남을 속이고 한순간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한순간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꾸며대는 언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저 사람 허영이 많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믿음이 안 가는 사람하고 이름이 붙여지죠. 그래서 무자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것과 다른 것에 도움 없이 그 자체로 본래부터 있었던 게 없다, 아니다, 이 말. 못난 사람,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친절한 사람, 품격이 있는 사람, 우아한 사람, 천박한 사람,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본래부터 있지 않아요. 이건 무자성이라. 그러면 우리 주변에는 우리는 현실적으로 어리석은 사람, 정직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신뢰가 없는 사람, 비열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우리 세상, 우리 사회에 있죠? 있는 것은 왜 있어요? 그런 행위를, 그런 생각과 그런 언행을 했기 때문에 있는 거죠? 이걸 연기라고 해요, 연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말했듯이, 만들면 있고, 만들지 않으면 없다. 이게 공이에요. 시, 제법, 공상, 불생, 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죠. 여기서 공한 모습이 생도 없고, 멸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시의 법이. 모든 존재는 실은 더럽거나 깨끗하거나 비열하거나 천박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게 공이에요. 근데 왜 천박하고 고귀할까요? 정신 바짝 안 차리고 그냥 그런 생각과 언행을 일으키니까 그 즉시 천박한 사람이 돼. 미소 지면은 그 즉시 미소 짓는 사람이 되듯이. 그래서 이 한 존재는 무자성인 존재이고 연기인 존재이고 공성인 존재.
그래서 육조단경에서는 이제 부질없는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계요, 계율이요. 부질없는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정, 선정이요. 부질없는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해, 지혜로다. 이렇게. 이건 대승불교에서 굉장한 전환이에요. 여러분, 계율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살생하지 않고, 폭력하지 않고, 착취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렇게 앉는 것이 계율이죠. 그런데 대승불교 육조단경에서는 부질없는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계율이다. 그런 생각을 안 냈는데 그런 행위를 하겠어요? 아니죠? 사람을, 나와 이웃을, 이웃이 존귀한 존재다, 고귀열한 존재다는 생각을 일으켰는데, 가지고 있는데, 확고하게. 그 사람을에게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육조 해능대사가 부질없는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게 계율이다. 뭐뭐뭐 하지 않는 것이 계율이다 이것도 되지만 부질없는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게 계율이다. 부질없는 한 생각과 부질없는 감정을 일으키지 않는 게 선정, 고요한 내 마음이다. 마음 상태다. 고요한 내 심리 상태다. 자, 그러므로 반야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은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삶과 한 생각을 잘 일으키는 삶.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불교는 자꾸 무무무 공공 하니까 자꾸 방어적이고 수세적으로 뭘 안 하는 걸 능사로 삼으려고 해요. 그것도 편견에 떨어지는 거예요. 뭘 잘 하려는 생각도 하세요. 뭘 잘 하려는 생각도 무자성 연기 공의 상태 속에서 부질없는 망념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인연에 따라서 내가 도울 사람이 있으면 잘 돕고 그게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죠. 시착 없이 편견 없이 부질없는 망념 일으키지 않고 그런 심리상태를 잘 가지고 있다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적절하게 좋은 마음을 써라.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반야의 삶이 바로 이거예요. 금강반야바라밀경.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삶. 어떤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야 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쭐한 생각, 남보다 뛰어나다는 생각, 비교 분별해 가지고 우월감 이거 일으키면은 내가 보니까 자기 손해더라고요. 정말 자기 손해야. 남을 깔보면은 가만히 내 경험으로도 내 손해야, 내 손해. 제가 한 30대 때 굉장히, 지금은 좀 부드럽고 겸손한 것 같죠? 30대 때는 저도 한 성깔, 한 오만 했어요. 내가 좀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공부가 터지고 하면 참,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정말 부질없는 망념이야. 예, 우월감 느끼고 남 깔보고 이러면은 하여간 돌아온 건 내 손에요, 내 손에. 한 생각을 잘 일으켜야 될, 잘 일으켜야 될 한 생각이 무엇일까요? 근데 중요한 건 한 생각을 일으킬 때는 어떤 바탕에서 한 생각 잘 일으킬 건가요? 내가 겸손한 바탕에서, 세상에서 내가 가장 겸손하고 낮은 사람이고, 모든 사람은 참으로 고귀한 사람이고 이런 바탕 속에서 사람들에게 연민과 친절을 베풀어야 돼. 한 생각을 잘 일으킨 것은 어떤 바탕 속에서 일으켜야 될 것인가. 그래서 반야바라밀의 삶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무자성이고 연기고 공이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살펴보니 모두가 받고 빛나는 부처 생명이더라. 부처 생명. 부처님 생명. 우리 광덕스님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 생명, 부처님 생명. 기억나세요? 부처님. 큰 스님께서 문학적인 소양이 아주 뛰어나셔서 저도 글을 쓰는 저도 광덕스님 저술을 읽어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 주지스님이 해야 될 작업인데 문학으로 본 광덕스님을 좀 조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생각을 좀 안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모든 생명을 부처 생명으로 보는 것. 그런 삶이 바로 반야바라밀의 삶이다. 자, 오늘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불광사 법회를 했는데 올 때마다 참 기분이 좋고 환희심이 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만 보면은 환희심이 납니다. 자, 성불하십시오. 아반야바라밀.